자, 문제 주세요. 빨리 맞춰요! 빨리 맞춰요! 누구야? 힌트 좀 줘! 굉장히 그 작고 귀여워요. 아. 작고 귀여워? 야! 아, 그리고 굉장히 재주가 많아요. 재주가 많어? 야! 아니, 감이 안 오는 게 누구지 이게? 아, 힌트 좀 더 줘! 나 혼자 산다! 나 혼자 산다! 정답! 박나래! 자, 박나래! 아닙니다! 정답은? 아, 원숭이잖아요. 원숭이였습니다. 아니, 매주 뭐 하는 거예요, 이게? 아니, 계속 힌트 주잖아요. 다 맞췄는데 왜 못 맞춰요? 아니, 세상에 이렇게 생긴 원숭이 어디 있어? 어? 말이 돼! 어디긴 어디 있어요? 다 있어요! 오! 나 혼자 살다가 여기 왔어요. 안녕하세요, 원숭이입니다. 예서 예빈이 자라 좀. 성님 오셨습니까? 어, 성님, 저희 꼬리 잡기 어떻습니까? 야, 괜찮다. 이놈아, 나이 70 먹고 무슨 꼬리를 잡아? 재밌는데. 어떻게 하는 게 그거? 아, 이거 팀 나눠가지고 꼬리 잡으면 됩니다. 네. 그럼 나 진우랑 한 팀 할래. 저도 돼. 규진이랑. 시작. 아, 저 진호 성님 허벅지 저거 잉어 문신 아니요? 너 바지를 왜 벗기냐? 뭔 바지를 왜 벗겨? 네가 빨리 잡았어야지. 네가 획 돌았잖아. 너 일부러 벗겼지? 뭘 일부러 벗겨? 이 게임 하는 과정에서 네가 확 돌았다니까. 일부러 벗긴 거 아니야? 그만 싸우자. 그만 싸우자. 저희 다른 게임 하죠. 저희 어렸을 때 소꿉놀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? 소꿉놀이. 나 아빠. 나 엄마. 여보, 나 왔어. 조용히 해. 우리 딸 고3인 거 몰라. 아들 조용. 에, 공부 안 돼. 조용히 해야 될 거 아니야. 조용히. 왜 이렇게 시끄럽게 와? 진호, 너 스카이 캐슬 봤어? 왜 갑자기 고3 딸 상황을 잡어? 나 그냥 아무도 못 건드리는 나 그냥 고3 할래. 고3. 그럼 나 중2 동생. 네가 고3이면 난 고3이면 왜 네가 엄마 독사지? 애 사랑을 왜? 네가 네가 너만 보면 왜 나도 고3이 될 거야. 나도. 진우야, 너 왜 필요 이상으로 세게 때리고 그래? 나 그냥 산속에 사는 자연이랄래. 아무도 없는 산속에 사는 자연인 나는. 그럼 나 야생 멧돼지. 진짜 세게 친다. 어? 나 그냥 동물도 없고 사람도 아무도 없어. 그냥 이 산 속에 수련 중인 그냥 나 스님 할래. 나 스님. 나 폭포. 폭포. 폭포가 그렇게 세게 내리냐? 그러게. 어? 누가 바지 벗기래? 네가 지금 바지 때문에 그러네. 야야, 누가 마을 배관에서 떠들어? 왜? 선생님 오셨습니까? 오셨습니까? 야, 아,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? 나 뻑가충 했다. 어? 뻑가충이 뭐예요? 뻑가충! 버스카드 충전! 아... 뭐라는 거야? 버스 타고 카바레 가다 충돌 사고 있었다고. 아유, 아, 웃겨싹 나갔네. 야, 아무튼 뭐 하고 있었어? 우리 저희 그 소꿉놀이. 예. 어린 것들 무슨 소꿉놀이를 아직까지 하고 있어? 야, 말뚝박기나 좀 하자. 말뚝박기. 그럼 내가 저기 봐, 말할게. 그럼 내가 저기. 타십시오, 성님. 그렇지, 그렇지. 간대. 저. 아니 이게 뭐야? 통키라. 너 지금 아까 내가 너 다리 벗겼다고 해서 나 너 지금 고의로 벗겼지? 너 셀럽은 뭐냐 그거? 통, 야 통키는 뭐야? 셀럽이랑 통키가 왜 허벅지에 같이 서 하트 뭐야 그거? 둘이 사귀었었어. 나 이러면은 나 너랑 같이 못 놀아. 너랑 나랑은 친구가 아니오. 나 이제 절교하자. 성님 그냥 갑시다. 왜 그러냐 용명아. 뭘 왜 그래 임마. 나와 임마.
나 이제 너랑 안 놀아. 용지성이 갑시다. 어 진짜 빨리 가요 용지성이 빨리 갑시다. 야 용지성이 너 진짜 가냐? 나 간다니까. 됐어 빨리 가 빨리. 너 정말 나 절구할 거냐? 갈 거라니까 그만해. 빨리 가요 성이. 야 김영병 너 진짜 갈 거냐? 갈 거요. 너랑 나는 어떤 사이인지 너 어렸을 때 기억 안 나냐? 네 앞니빨 다 빠져갖고 깍두기 못 빼어물 때 누가 오물오물해서 네 입에 넣어줬냐? 그때 매운맛은 하나도 느낄 수 없었지. 그래도 이번만큼은 나 용서 못하겠다. 성님 가요! 빨리 가요! 조금! 빨리 가요! 비켜 비켜! 성님! 야 김용병! 너 옛날에 기억 안 나냐? 뭘 기억 안 나? 니네 집에서 키우던 소 누가 워낙 소리에 캐스팅되게 해줬냐? 그때 내 통장에 50만원씩 꼬박꼬박 지켰지. 그래도 이번만큼은 용서 못해. 성님! 아니 왜 안 가는 거야 도대체? 빨리 가자니까요! 빨리 가라니까요! 가자고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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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영명! 나 오늘 너랑 같이 갖고 놀라고 뭘 갖고 왔는지 아냐? 아니 저것은 양손이 심심할 때 하루 종일 갖고 놀 수 있다던 찔라 이 마녀 진호야 영명아 너 이거 줄게. 그러지 말고 저기 우리 며느리가 그거 팩 챙겨줬는데. 어, 팩? 어 그건 하나씩 챙겨줬는데. 아 그래 맞아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. 어, 성님 일로 와봐요. 가만히 가만히 있어요. 아유 야 성님 와 피부가 좋아져. 야 니들도 이거 옆에 좀 눌러줘. 네, 알았어 해라. 네네. 네. 야 이거 저기 이마선 따라 딱 붙이면 돼. 예. 이렇게 하는 거. 너 팩을 어디다 붙이냐? 아니 저 이마선에 붙인 거. 이마선이 아니라 막 구분할 게 따로 있지. 이걸 못 구분해? 나는 이제 여기서 떠날란다. 성님 출발해. 가자. 왜 그걸 모자에다 붙이고 그래요 성님. 출발해. 나 출발해. 아니.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랑 놀 가치가 없어. 야 용명아 나 출발할 거야 걱정. 야 김용명 너 이렇게 진짜 갈 거야? 갈 거야. 더 이상 나 붙잡지 마. 너 기억 안 나냐? 너 국민학교 2학년 때 너도 서양 사람들처럼 아침에 밥 대신 빵 먹고 싶다 그럴 때 누가 죽빵 날려줬냐? 그때 제대로 된 피맛을 알았지. 그래도 이번만큼은 용서가 안 돼. 성님 출발해요 빨리 지금. 빨리 지금 빨리 시동 켜요. 밟아요. 알았어. 땡겨요 빨리. 야 김영병 너 기억 안 나냐? 너 국민학교 4학년 때 방학 숙제로 곤충 채집 못했다고 했을 때 누가 우리 집에 살던 바퀴벌레랑 곱등이 다 잡아다 줬냐? 너 때문에 아파트 25층에서도 바퀴벌레를 발견할 수 있었지. 그래도 이번만큼은 용서 안 돼. 아니 성님 가자니까 왜 안 가는 거예요? 알았다니까 가자고. 빨리 출발. 야 형명 너 임마 내가 오늘 너랑 뭐 갖고 놀라고 가져왔는지 아냐? 아니 이래도 그냥 갈 거냐? 너 이래도 공격 안 할 거요? 아니 이것은 북특정 다수에게 무조건 갖다 대면 받아준다는 실덕이 아니여? 진호야 진호야 마지막 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꽝 꽝이요? 또 못 알았네. 또 꽝이라고 바꿔. 마치 다 따라하는 거. 나도 스타야 나도. 우리 둘만 스타야. 저희 꽝 씨 근데 그 뱅구 씨는 그 본인 노래가 있잖아요. 근데 꽝 씨는 노래가 없지 않습니까? 하나 둘 셋 꽝이 머리 곱슬곱슬 빠만 꽝이 튀는 영심이 후들 나 네. 귀여운 꽝이 나가리다 나가리다. 자 이제 마지막 우리 꽝 씨만 맞추시면은 이번 순은 눈, 코, 입을 맞춰라입니다. 정말 쉬운 문제를 만들어 오셨다고 하는데요. 화면을 보고 문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문제
주세요. 빨리 맞춰요. 이거 빨리 맞춰요. 누구요 이거? 아, 딱 보면 몰라요. 막 굉장히 귀엽고요. 막 이만해요 막. 어? 막 이만해요. 누구요 그게? 핑크색이랑 막 잘 어울려요. 핑크색? 야, 너 인터 없어? 아, 결전 정신대 줄게요. 흔들려, 아. 자꾸 흔들려. 이치. 정답. 홍유라. 홍유라 아닙니다. 정답은 아, 마인부잖아요. 마인부였습니다. 아, 이런 마인부가 어디 있어? 그 저기 그런 힌트 그 흔들면 뭐요? 목이 뭐예요?